미스님, 오늘은 9월 29일 연중 제26 주일입니다. 독소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소리에 따라 되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로의 티모테오 일서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뵌 일이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레베카가 어떻게 혼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많은 낙타와 온갖 선물을 주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종은 샘물 곁에서 자신의 낙타 10마리와 자신에게 물을 길어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인의 며느리라 여기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레베카가 나타나 낙타들과 종에게 물을 길어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이고 이삭은 예수님이며 레베카는 교회에 비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혼인함으로써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낙타 10마리를 먹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10은 계명을 의미하고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만이 하느님의 가족이 되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비록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읽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 구해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굶주린 라자로가 문 밖에 있는데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니 그는 스스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며 산 것입니다. 이와 달리 라자로는 개들에게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핥아였습니다. 사랑은 내어줌입니다. 제1독서에서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걱정 없이 흥청될 수 있다면 스스로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며 지옥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훗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묵상 복음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실천을 할수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 기억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의 풍경, 그때의 마음, 그때의 바람도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년 시절은 꼭 시골에서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도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회색빛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산과들의 진짜 파릇파릇 연둣빛 새잎이 나고, 여름에는 낮에는 시원하게 매미가 늘 울어댔고, 밤에는 개구리가 합창을 했었어요. 가을이 되면 온 들판이 노랗게 익은 벼 이삭으로 정말 장관이었고요. 겨울이 되면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산과들이 설경이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자란 제 기억에는 정말 눈 힘들 때눈 감으면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의 풍경으로 돌아가서 평온해지곤 해요. 평화가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은 유치원이나 어디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런 것도 없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이 학교에 가면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밭일을 하러 가시는데 따라갔어요. 그래서 좀 밭집 위에 산에 있다면 거기까지 등산하는 기분으로 쫄랑쫄랑 따라갔는데, 부모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저는 그늘 밑에 앉아서 자리를 마련해서 자연으로 풀립다고 해서 소꿉놀이도 하고 또 따라온 강아지와 같이 놀기도 하고 조용히 혼자 무얼 하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도 보고 먼 산도 바라보았어요. 근데 이렇게 먼 산을 바라봤을 때 그곳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저 멀리도 푸른 산들이 산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늘에 아주 천천히 평온하게 커다란 뭉게구름이 떠 있었거든요. 그 구름의 그림자가 산 밑에 여러 산을 겹쳐서 드리워져 있었어요. 여러분도 구름의 그림자를 산 위에 비친 그림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보면서 아, 저 위에 구름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떠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지금 그때는 생각이 못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 산이 푸르지 않았으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잔잔한 호수나 강가에 보면 그대로 하늘이 비춰지잖아요. 구름도 떠 있고 물 위에 또 하늘도 있고 지나가는 새가 있다면 새까지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 잔잔하고 맑은 물과 구름이 그대로 드리워지는 푸른 산. 그게 비춰지는 하늘이 비춰지는 이유가 뭘까요? 맑고 푸르기 때문이에요. 흐릿한 물이었다면, 오염된 물이었다면, 또 산이 아니라 온통 건물과 잿빛, 도시였다면, 구름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하늘도 비추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깨끗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맑고 푸르고 깨끗하지 않다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그릇에 주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자연처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좀더 맑고 깨끗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주님의 뜻에 날마다 부합하는지, 내가 잘못된 건 무엇인지 늘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좀더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니 미사 참례 잘 하시고요. 미사 중에 주님께 꼭내 영혼이 맑고 깨끗할 수 있도록 청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